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짜사랑입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 시간에 뱃집을 태워가지고 전물을 만드는 거 베란다에 와가지고 먼지 나오면서 전물을 만들었습니다. 생산을 해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제가 물 주는 날이거든요. 물을 지금 제가 5일차, 4일 반, 5일차에 주는 것 같은데요. 물 주기 항상 얘기했지만은 뭐 이틀에 주라, 3일에 주라, 5일에 주라 정답이 없습니다. 분 말르고 하루 이틀 지나서 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4일에서 5일차, 어떨 때는 6일차도 되고 5일차도 됩니다. 오늘은 5일차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잿물을 만든 것을 제 동영상 2개 올렸죠. 논바닥에서 뱃집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로 와가지고 물에다 울고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새카매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새카맣죠, 이게. 자, 이렇게 새카매집니다. 그걸 이제 침전을 시켜요. 침전을 시키면은, 페트병처럼 이렇게 하얘져요. 이거 보세요. 막 찌꺼기가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중에 찌꺼기가 다 없어져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작년에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산이 많이 됐어요. 왜 생산이 많이 됐냐면 작년에는 봄에 만들었어요. 추수하고 봄에 지나니까, 이게 퇴비가 되어가지고 배에서 잿물이 생산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물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손으로 약간 만져보면은 미끈미끈, 약간 미끈도 헐 때가 좋습니다. 근데 전혀 생산이 안 돼. 올해는 재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한 7, 8병, 한 10병 가까이 나왔어요. 생산이 많이 됩니다.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건 지금 벼베기가 시작돼가지고 바로 했다.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되어버리면 뱃집을 아무리 많이 태워가지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잿물을 뭘로 만드냐, 또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콩깍지니 낙엽이니 또 참나물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하니, 뭐, 갈아가지고 막 뿌아가지고 하니, 잿물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잿물 나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기록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뱃집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전, 지금 우리 난 역사가 한 70여 년 됩니다. 대중문화. 대중문화입니다. 난 수백 년 됐지만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문화가, 우리 남문화는, 대한민국 남문화는 한 60, 70년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수백 년 됐어. 중국은 한 500년 됐어요. 그런데 잿물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만들어 왔다. 낙수도 사회에 왔다. 낙수 알죠? 살균제, 그 뭐냐, 청소하고.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콩깍지라든가, 낙엽을 태운다든가, 아니면 참나무 수술 막 뽑아가지고 거기다 울궈내가지고 한 기록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뱃집으로만 생산을 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봄에 주면은 신화가 막 올라오고 뿌리가 막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칼슘제. 이건 천연 칼슘제이기 때문에 크게 해가 없습니다. 해가. 그리고 가을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인데요. 12월 달부터 이제 휴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면에 들어가는 때는 뭡니까? 난초를 춥게 길러야죠. 그럴 때 내한성을 길러줍니다. 여름에는 또 내병성을 길립니다. 병에 강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생산을 한거 오늘 관주를 하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페트병에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에다. 이렇게 생산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3병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재는 오히려 많았는데, 3병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새카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침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해 천천히 되면은. 침전이 돼요. 자, 여기는 막 새카맣죠? 침전이 돼요. 자, 이렇게 생산을 해냈습니다. 장흥에 계시는 유아선님께서, 구독자 유아선님께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난처사랑이 안쓰럽다. 이렇게 서울에서 베란다에서 만드는 걸 보니까 안쓰럽다 하면서 자기는 시골이니까 마당 넓은 데서 해가지고 이걸 택배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마음으로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유학선님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직도 새콤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네. 이거 별로 천연 칼슘이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크게 농도 진하게만 안 하면 됩니다. 약간 미끈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찌꺼기 같으니 나오다 말다 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침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나오다 말다 합니다. 저거 보세요. 벽에 보세요. 저. 아,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침전이 안 된 거를 제가 침전이 안 된 거를 그 뭐야 조류에 물조류에다가 해가지고 침전을 시키려고 했더니 침전이 안 된 거를 물조류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에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저기 예,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 네, 칼슘이 왜 중요한가? 예,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봄에 신화가 형성될 때 뿌리 활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 여름에는 신화가 이제 똘똘해진다. 칼슘이 없으면은 신화 같은 게 올라와도 흐물흐물 해가지고 쏙 빠져버리고 내병성이 강합니다. 예, 또 지금 겨울에는 이제 지금 가을이죠. 11월 이제 지나면은 12월 1일부터는 60일에서 70일 동안 신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적기에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까 같이 이렇게 관주를 주로 하신다든가 연면살포 해도 되는데 관주를 하세요. 그러면 뿌리도 활짝이 잘 되고 아니 이제 뿌리도 튼튼해지면서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이게 후물후물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난잎사귀도 우리가 후육질로 똘똘해진다고 하죠. 까랑까랑한다고 하죠. 그래야 이제 겨울철에 12월달, 1월달, 60일 휴면에 들어갔을 때 내한성이 강하다. 예, 그게 뭐냐고 하죠. 냉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칼슘 좋은 거는 우리가 누구 다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됐어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죠. 남문화가 우리 대중화가 된 거는 6, 70년에 불과밖에 안 해요. 일본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수백 년 됐고. 그런데 대중화 된 거는 우리나라도 수백 년 전부터 난초를 길렀어요. 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화 된 거, 댓글 올라올까봐 또 그래요. 무슨 대중화 된 거는 60년, 70년 안팎입니다. 우리. 요 근래 와서 됐어요. 자, 오늘 제가 뱃집 태워서 전물을 만든 거 어떻게 사용하는가, 만드는 법, 또 태우는 법, 만드는 법, 또 사용하는 법까지 예,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하면 왜 좋다는 것까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